21조. 유형자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부분에서는 취득 그리고 보유 그리고 처분, 그죠? 우리 공부했던 게 뭐죠?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 그리고 취득 시의 비용은 포함한다, 그죠? 포함하고 보유 시의 우리 결산 시, 감가상각비,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그리고 수선비, 그죠? 수리비, 처리. 크게 요세 가지, 수리비까지 해서 네 가지입니다, 그죠? 취득 원가 계산, 감가상각비, 처분 손익, 그리고 수리비, 그죠? 요거 두 개는 계산 문제죠. 취득 원가와 수리비, 주로 이제 이론 문제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요 부분을, 우리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감가상각 계산할 때는 그 취득 원가, 100원 주고 샀다. 샀다가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누계를 계산하죠, 그죠? 요 누계를 계산 빼고 마이너스,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장이 되겠죠. 요 장부를 팔았다, 처분 이렇게. 네, 이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가 만약에 40원이었다, 그러면 장부는 60원 되죠. 이걸 90원에 팔았다. 그럼 60원짜리를 90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이익은 30원이다. 예. 자, 한번더 적겠습니다. 네, 보세요. 취득, 100원에 취득했죠. 감가 누계, 이걸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그죠? 장부잖아요. 이 금액을 처분, 팔았다. 만약 90원에 팔았다. 이래 되죠. 이 경우에, 감가 누계가 40원이다. 장부장이 60원 되겠죠. 그럼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요 차익이 뭐가 생기죠? 이익이죠. 처분 이익 30원.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감가상각 누계를 계산하는 방법, 그죠? 이 감가상각 누계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 정액법, 그리고 뭐가 있었죠? 정률법, 또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또 하나 있죠. 여기 뭐이 감가상각비에서는 여기 안 나오지만은 생산량 비례법 해서 그렇게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방법이죠, 그죠? 정액법. 뭐 대표적인 방법이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액법이 있고, 그리고 체감잔액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이거 세 가지였죠, 그죠? 그리고 체감잔액법 예, 여기도 세 가지 있죠, 그죠?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이정연, 연수합계법, 그죠? 정액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아셨죠? 이 방법이 있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겁니다, 그죠? 감가상각비 계산 해서 처분손익 계산하는 거, 그리고 수립이 있었죠. 요 수리비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거. 돈이 조금 들어갔다, 그죠? 비용 처리하죠.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수익적 지출, 그죠? 요 취득원가 계산하는 거. 요거 우리가 일괄 2개 이상 자산을
몽땅 샀을 때 일괄 지도를 금액 배분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교환 문제 있었죠. 교환. 상업적 실질이 있다. 내 것일까? 없다 하면은 내것 장부. 그리고 재건축. 그죠? 그리고 기타. 기타. 이래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형 자산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4, 5년 동안 갔습니다. 한 3, 4년 중에서 한 4, 5년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아시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상품. 과거에는 상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유형자산. 아시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교재, 그 231페이지 교재 보면서 이제 쭉 제가 앞부분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재 한번 보세요. 231쪽에 유형자산의 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특징, 마찬가지. 이런 건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알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판매 목적이 아니고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라면 상품이죠. 두 번째, 장기, 보통 1년 이상 사용한다. 그죠? 물리적 실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이 말이죠. 비화폐성 자산. 화폐성이 뭘까요? 확정되어 있는 거. 화폐성 자산은 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거. 비화폐성은 반대 말이죠. 그죠? 확정이 안돼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토지, 땅값 내렸다, 올렸다 하죠. 그죠? 시세 있죠. 건물값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아파트 샀다가 값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 그죠? 금액이 변동된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아셨죠? 다음, 비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돈 받을 권리잖아. 그죠? 현금을 받을, 우리 말하면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 그런데 이거는 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받을 권리는 아니잖아. 그죠? 현금 우리가 받을 권리는 뭐가 있죠?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외상. 외상까지는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상품, 건물, 아래 기타, 요거는 비금융자산입니다. 그걸 간단히 구분하면 되죠. 그죠? 아래 용도에 따라서 뭐 계산과목 종류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감가상각자산과 비상각 나와 있다. 비상각, 상각 안 하는 거. 뭐라 그랬죠? 토지. 또 하나, 건설 중인 자산. 그렇게 두 개만 아세요. 그리고 아래 이제 그거 뭐 뒤에 인식기준이라는 거는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되고, 그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적정 가능이 된다. 이게 자산 인식 기준이죠. 그죠? 유형 자산의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취득해서, 그거 보시면은, 취득 원가, 직접 관련 원가, 복구 원가, 가입 다 더한다. 그죠? 그 구입 가격이 나와 있죠. 그 취득 원가에서 구입 가격에다가 플러스,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더하고, 매입 할인은 빼야 되죠. 리베이트도 뺀다. 그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다. 이번에 직접 관련 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관련 원가에 보면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가 되게 하는 데 직접 관련 원가로서 그 여섯 가지 나와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그 매입 관련된 지금 관련된 종업원 급여, 그죠? 두 번째,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지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그리고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 이거 시운전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운전 할때 만약에 생산물이 있다. 그 생산 제품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팔면은 수익이 생기죠. 그죠? 그거는 반대로 뺍니다. 예, 차감한다.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게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구 원가. 다시 이제 복구해야 될 예상되는 그 비용이 있죠.
그런 비용도 포함한다. 차입원가, 돈 빌렸을 때고죠. 빌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설할 때 빌린 그 차입금,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건물을 짓는데, 100원짜리 건물 짓는데, 내 돈 60원 들어갔고, 빌린 돈 40원, 당연히 차입금 들어가잖아. 그죠?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취득 원가에는 소요된 비용을 합한다고, 요 비용, 요 비용 있죠. 요 포함하는 비용이 나와 있다, 그죠? 그게 지금 우리 방금 읽은 이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 다시. 1번, 구입 가격. 2번, 직접 관련 원가. 3번, 복구 원가. 4번, 차입원가. 요 네 가지는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다. 알겠죠? 그리고 5번 있죠. 5번 잘 보세요.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나와 있다. 그죠? 그 5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개 나와 있죠. 그죠? 이 동그라미 5개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말하면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거.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죠? 포함하는 거.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거.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다음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 아닌 거 찾아봐라. 알겠죠? 다음 중에서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 어느 거냐? 어느 항목에 이런 식으로 못 씁니다. 아셨죠? 구분해야 되겠죠? 자, 5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동그라미 2번 새로운 상품과 그 서비스를 소개할 때 들어간 비용. 동그라미 3번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소개되는 원가. 그 1번, 2번, 3번에 앞에 무슨 말 나옵니까?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하나만 나오죠. 공통이 새로운이다. 그죠? 새로운. 아, 요거는 새로운 나오네. 그죠? 1번, 2번, 3번을 앞에 뭐로 시작한다? 새로운. 새로운. 4번, 4번이 뭐죠? 4번이 뭐죠? 관리 나오죠. 관리라는 거는 취득 시점 이후잖아. 그죠? 관리하는 말은. 취득 시 비용이 아니잖아. 그죠? 취득 후에 우리가 관리에 들어갈 때 비용. 아, 이걸 비용 처리하는구나. 알았죠? 그리고 유형자산을 사용하려나, 이전할 때도. 사용할 때도, 그것도 비용이구나. 말 한 번 다 뗐어. 알겠죠? 그래,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건 종이 많잖아.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지. 앞에 뭐가 나오는 거? 새로운 지역, 새로운 상품, 새로운, 그게 뭐가 있죠? 시설. 나오죠. 그죠? 이렇게. 새로운 관리 또는 사용말이 나왔다. 아,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구나. 아시겠죠? 구분되겠죠? 그죠? 요래 구분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 5번에 나와 있는 기억, 니언, 디귿 있죠?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기억. 거기 보면은, 아직 실사용되지 않은 거. 동그라미 2번, 니언에 보시면은, 가동 손실입니다. 그죠? 디귿 보면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편성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나와 있죠. 그죠? 아셨죠? 그, 여기에서 핵심이 요겁니다. 요 부분. 알았죠?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이렇게 구분하신다. 알겠죠? 예. 다음, 3번. 취득 원가의 결정. 이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즉,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을 일괄 구입하거나 또 교환으로 인한 취득이거나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예. 다시 우리가, 그죠?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했었죠. 이런 경우다. 아,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예, 그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예, 뒤를 쭉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뭐, 특별한 내용 없고, 그 241쪽에 7번, 동그라미 7번 한번 보세요. 7번 보시면은, 정려나 무상이다. 그죠? 정려 무상. 여기 무상은 뭘까요? 상속 같은 거. 그죠? 뭐 정려나 상속이나 기부받은 거 있죠? 이런 자산은
공정 가치를 지도 원가로 한다. 또 현물 출자로 받았다. 그죠? 현물 출자로 받은 자산도 마찬가지 공정 가치, 현 시가, 현재 행해지는 그 시가를 지도 원가로 한다. 만약에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의 장부상의 금액 얼마로 기장할 거냐? 이겁니다. 뭘 해야 된다? 현행 시가, 현재 시중가. 네, 그걸 지도원가를 한다. 아셨죠? 구분합시다. 다시 7번 보시면 정년화 무상, 현물 출자. 뭘 한다? 공정가치. 아시겠죠? 그죠? 그 공정가치를 네, 지도원가를 한다. 보시면 되고.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244쪽을 보시면 동그라미 11번 국채나 공채 매입을 수반하는 자산의 취득이다. 그죠? 그게 말하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취득가액의 그 현재가치 차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 말 정도만 보세요. 다음 뭐 복구원가도 포함한다. 그죠? 예.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3번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다. 그죠?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바로 뭐죠? 예, 수리비를 말합니다. 수선비, 수리비, 수선 유지비를 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부분이다. 그랬다가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가운데 박스 한번 볼까요? 정설, 뭐 정추.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일반적인 수선주, 이런 비용 처리해야 될 겁니다. 주요 부품, 이런 거는 당연히 자산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문제에서 항상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산에 포함합니다. 알겠죠? 자산 인식 기준에 충족했다면 모두 자산 계정이다 하는 걸 아시고 그 아래는 다 읽어보셨잖아. 그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 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다음 뒤로 가보세요. 249쪽이네. 그죠? 감가 상가. 그거 보면 감가 상각의 의의. 강가상각의 본질 뭐 나오죠. 또 강가상각의 목적 또는 강가상각의 어떤 성격 이런 말이 나오면은 보세요. 강가상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계를 하나 샀는데 이 기계의 내용연수가 5년이다. 5년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100원 주고 샀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5년 뒤에는 이 자체가 잔존가치가 없다고 볼게요. 이게 제로 된다고, 제로. 그죠? 5년 후에. 그럼 우리가 장부에 100원이나 기장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두면은 계속 100원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떨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얼마씩? 그렇죠. 20원씩 떨어 나간다. 그죠? 이렇게 20원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4차. 이렇게. 그죠? 20원씩 떨어 나가죠. 그럼 이제 취득 원가는 100원이지만 1년이 지나면 아마 장부에 80원 남겠죠. 그러다가 60원 남겠죠. 40원 남다가 20원 남다가 제로 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떨어 나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잔존 가치에서 뭐 빼고 나머지만 떨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리를 우리 강가상각의 본질이다 이랍니다. 성격이다. 알겠죠? 예. 그 요게 뭐죠? 취득원가잖아. 그죠? 취득원가 100원을 그죠? 몇 년 동안에 바로 이거죠. 그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죠. 과정이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취득 원가 100원을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말이 깁니다. 그죠? 이게 감가 상각의 의, 감가 상각의 목적, 감가 상각의 본질,
감가상의 성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줄이자. 취득 원가의 원가를 딱 떼버리고 비용 배분에서 배분을 떼고 나면 이걸 합하면 무슨 말이 되죠? 원가 배분. 그죠? 그래서 자, 요 말 암기합시다. 시작. 원가 배분.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원가 배분. 우리가 감가상각의 의의를 묻거나 본질을 묻거나 성격을 물으면은 딱 한마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원가 배분. 아시겠죠? 그죠?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 취득 원가를 그 내용 연수 동안에 배분해서 비용으로 떨어나가는 과정이다. 줄여서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 할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 말 하나 기억합니다. 시작. 원가 배분. 한 번 더. 시작. 원가 배분. 그러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 요 말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원가 배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게 뭐, 감가의 원인,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아래 보면은 감가 상각을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입니다. 회계 처리하는 거는, 회계 처리하는 거는 붕괴하는 방법. 즉, 장부의 붕괴를 왜 할까요?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장부에 기장한다 이겁니다. 그 기장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인정합니다. 아셨죠? 예,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래 됩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건물을 100원 주고 샀다. 감가 상각 누계가 2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죠? 이렇게 표시해 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걸 이제 차변과 대변하면은 이래 하다가 이제 이걸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죠. 지금은 건물 100원, 감가 누계 20원, 빼고 나면 얼마? 8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접법이라 합니다. 그럼 20원 뜬다. 그죠? 건물 100원에서 20원 빼고 얼마? 80원. 요래 하면 요 봐. 직접 빼버렸죠. 직접법이라 합니다. 따라서 요 방법은 간접법. 요 방법은 직접법이라 하죠. 근데 이래 하면은 이 감가상각비 우리가 취득원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죠. 물론 이제 다른 보조장부에는 표시됩니다만은 정보 이용자가 보는 건 이것만 보잖아. 그죠? 이것만 딱 보면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 없죠. 이걸 보면은 100원 주고 샀다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20원에 해서 지금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액이 8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래 표시하자 정했습니다. 요래 하지 마세요. 아셨죠? 유형자산은 무슨 법? 간접법입니다.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간접법만 인정합니다. 알았죠? 예. 아래 감가상각비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제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알겠죠? 제조와 관련 물건 만들 때 관련된 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뒤로 한번 가볼까요? 감가상각비의 계산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잖아. 그죠? 취득 원가, 그리고 내용 연수, 그리고 잔존 가치. 그죠?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잔존 가치. 아셨죠? 6번. 감가상각의 재검토와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이걸 우리가 이런 걸 원칙은 말하자면 정하는 거는 우리가 자유지만은 한번 정하면은 계속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잔존가치도 변경할 수 있고 내용연수도 변경할 수 있고 감가상각 방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 하는데 그 회계 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예. 다음 7번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가 나와 있죠. 그 시작은 언제부터 할 거냐? 시작. 언제부터 우리가 이 감가상각을 해나갈 거냐 이거죠. 그죠? 과거에는 취득 시점부터 했습니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사용 가능 시점입니다. 아셨죠? 그 과거와는 다르죠. 그죠?
취득하면은 그때부터 강가상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현행법은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취득 시점이 아니고 언제부터? 사용 가능 시점이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딱 정리하시고 중지. 그러면 강가상각을 하다가 언제 안 하느냐 이거죠, 그죠? 건물 팔았으면 안할 필요 없잖아, 그죠? 처분하거나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다. 우리 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법에서는 중지는 언제 하느냐? 매각 예정 자산을 분류했다. 팔기에서 이제 내놔도 이 말이죠, 그죠? 매각 예정 자산을 분류해 놨거나 또는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에 무슨 말일까요? 팔았을 때죠, 그죠? 장부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효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처분했을 때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한다. 아셨죠? 다음 8번. 감가상각의 방법이 나와 있죠.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년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무슨 법? 정액법이 있고, 체감잔액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 형태. 효익은 그런 말하면 그 가치가 감소되는 형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걸 선택하거나 이래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어느 거나 선택은 자유.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 선택은 자유다.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같은 법을 계속 일관시켜 적용한다. 아셨죠? 그런데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알겠죠? 정당한 사유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근데 변경 못하는 게 있죠. 무슨 법?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이거는 변경 못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면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4번.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하여 중요하다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삼각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제가 뭐 간단한 예를 들려드립니다. 뭐 예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세요. 여기 뭘까요? 비행기.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비행기. 그죠? 예. 여기 엔진이겠죠. 엔진. 그죠? 엔진. 그 우리 회사는 만약 대한항공 회사다, 그죠? 요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고 있다. 내용연수가 20년이라 할까요? 20년인데 요 엔진 부분은 금액이 크죠, 그죠? 그럼 요 엔진 부분의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요 부분을 따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 따로, 요렇게. 알겠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떼서, 예, 강가상각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예, 5번. 5번은 뭐죠? 집을 하나 샀다. 우리가 집을 샀다는 거는 회계상에서는 자산을 두개산 겁니다. 그죠? 자산을 두개산 거죠, 그죠? 예. 요 건물이라는 자산과 토지라는 자산 산 겁니다. 그럼 집을 하나 산, 요 얼마 주고 샀느냐? 10억에 샀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요 집을 장부에다가 기장할 때는 건물 값이 얼마, 토지 값 얼마,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공정가치로 한다.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공정가치를 한다 이랍니다. 공정가치 알겠죠? 공정한 가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면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알겠죠? 그요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 요거는 세법, 부동산 세법에서 이제 이게 다뤘는데
회계 원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그런 말 표현을 안 하고 요렇게는 그죠. 공정 가치로 분류한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은 10억 중에 건물은 4억이고 토지는 6억이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죠?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가치감사 안 되니까. 그죠? 요거는 감사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그 말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설명입니다. 그 동그라미 4번이 바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한다. 이 내용입니다. 예. 다음 뒤로 가면은 감가상각비의 계산방, 이거는 우리 자세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요 정액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해법 했었죠. 그죠? 예. 그 방법들에 대한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제 문제 가지고 제가 예, 직접 해 드렸습니다. 그 뒤로 가면은 비례법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기타 제곱법이 나와. 이 기타 방법 시험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우리가 교재라는 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만 교재 수록하는 거 아닙니다. 회계 원리 전부분에 대한 우리 법 규정을 수록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안 나오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안 나오는 부분 공부하지 말자. 당연하죠. 그죠?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죠? 다음 뒤로 가시면은 5번 유형자산의 처분이 나왔죠. 팔았다 이거죠. 그죠? 예, 이거 취득했다 이거죠. 이거죠. 100원 주고 샀다가 감가상각 40원 했다. 장부 60원. 이걸 90원에 팔았다 하면 처분이고 30원이다. 그죠? 여기 바로 처분 이익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뭐 그 비자발적 처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게 뭘까요? 재해 손실 같은 거. 알겠죠? 재해 손실 처리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차익을 합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는 거. 비자발적 처분이라는 거는 홍수나 화재 또는 뭐 천재 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금액입니다. 재해 손실 또는 보험을 받는 이익 받다 그죠? 보험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발생할 때는 재해 손실, 보험금을 확 보험금이 확정되면은 보험 차익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유형 자산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이제 이거 핵심이 이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되죠. 그죠? 교재 한번 볼까요? 바로 뭡니까? 유형자산의 재평가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재평가와 손상 부분인데 요 부분이 여기 조금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 다음 이제 재평가 부분과 손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